아 왜요? 어. 왜요? 아니 아니 뭔데요? 방송에 틀어서 다 같이 보자. 방송에 틀어서 다 같이. 야야야 누가 틀어봐. 저기요. 야야 뒤야 토가 델록이야. 대기업에서 광고 나왔대. 갑자기 뭔 소리야? 아니 나도 이게 지금 깜짝 놀랐어. 광고 네. 나왔대. 아 제 이거 화면 공유 틀어드릴게요.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개인님 한 판해요. 어? 들어오세요. 잠깐만 저 던파 싱크 아니냐? 뭐야 이거? 아니 케이님 아니야? 아니 쿄잖아. 짬사 아니 짬사님 아니야? 오 뭐야? 뭐야 이거? 아 아니 이 라인업에 이제 델로가 낀단 말이야? 와 델로다! 와 델로다! 델로 루갈이랑 싸우네. 야. 야 근데 야 꾸민다고 꾸미니까 꾸며 지는 게 개웃긴다. 아이섀도 개진한 거 존나 웃긴데. 아니, 야 델로야 너 케니님이랑 와 같이 광고도 찍고 레반님이랑 짬타산이랑 광고도 와 그러니까 야 너 지린다. 야 나 열등감 때문에 진짜 너 찔러 죽여버리고 싶어. 그 정도. 예? 통관님 같이 빌드업이 너무 광기시잖아요. 근데 와 야 나 진짜 신기해. 델로님 최근에 동물발 맞추기 그 보셨나요 영상? 아 예. 델로 칭찬이 많더라고요. 델북이 댓글 보니까 야 칭찬 많던데. 야 너가 조회수 1000회 올려줬지. 이 새끼 잘 때마다 그거 보는 거 아니야? 아 개소리야. 10번밖에 안 봤어. 온 1000회나 봐. 10번밖에 안 봤어. 그냥 한 명이면서 한 번씩 그냥 댓글 확인하려고 봤어. 10번밖에 안 봤대. 나 그게 너무 웃겨. 근데 나한테 궁금한 거 있어. 뭐야? 우리 에버랜드 가는 거 왜 토강이랑 카오 형은 안 와? 자, 아까 장한테 내가 물어봤어. 가실려니까 에버랜드? 난 딱히. 그래놓고 나한테 안 불렀다고 지랄 연막 쌈받았잖아. 야 근데 카오처럼 막 갈까 말까 꽁시렁 되는 것보다 나처럼 확실하게 안 갈 썰렁이만 그래. 하는 게 더 낫지 않아? 어이 돈가 시원하네. 마음이 드네 저거. 남자네. 아니 돈가이는 우리... 워낙 몸이 그러니까 이해하자고. 우리 2019년 이후로 만난 적이 없어. 심지어 코로나 전이야. 와씨 와 소름 돋는다. 돈가이랑 마지막으로 보기 코로나 전입니다 여러분들. 아, 5년 전이야 5년 전. 나 그러고 싶다. 통깡이 얼굴을 제대로 본 적도 없어. 나 이제 지금 나 제 얼굴 까먹었어 지금. 형 난 통깡이랑 벌써 서로 이제 못할 말 안 할 말 다 했는데도 지금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야 나도 얼굴 제대로 몰라 쟤. 자 쟤 눈만 봤어 나도. 야 나 쟤 얼굴 이제 7년 됐는데 3번 봤다. 아 왜 진짜 서운한 것처럼 얘기해. 드립이잖아. 사람들이 이제 내 진짜 정체에 대해서 진짜 키 작은 새끼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데 해명할 수가 없어. 아유 그냥 저는 그래가지고 덕후님이 컨텐츠도 안 짜나 컨텐츠도 아이디 안 주나. 아니 슈발 왜 내가 짜요. 내가 저는 같이 짠다는 얘기죠? 아니 이번에 내가 하나 줬잖아. 우리 5월 5일 어린이날 컨텐츠 하자. 뭐 있어? 그때 나 취원 그거 어? 그 코스프레하고 할 거. 아니 근데 뭐 진짜 뭐예요? 뭐 해요? 아니, 5월 5일 어린이날 때 컨텐츠 하나 잡고 우리가 컨셉으로 나쁜 말 안 하는 날 하면 재밌지 않을까요? 네. 아 좋은데요? 어린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우리가 이제 아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들 개모임 형들이에요 이러면 괴리감 때문에 웃길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 그때 했던 슬기로운 상식 퀴즈 비슷한 걸 또 해보자. 맞아 맞아 오케이. 그런 거 좀 도움되는 거 하나 해야 돼. 어린이날 관련된 걸로. 좋아요. 그러면 아니, 내가 그거 준비해볼까? 그치. 요즘 유행하는 AI 작곡 있잖아. 그걸로 우리 그 개모임 TV 프로그램 오프닝 같은 거 하나 만들었어. 야 이거 그렇게 야 잠깐만 너무 아 과 너무 본격적이지 않아? 본격적인데 그거네. 쿠니 깡이. 아니 쿠니 깡이 붕이. 쿠니 깡이 붕이. 야 쿠니 깡이 펄이 뒤져. 쿠니 깡이 펄이. 야 지렸다. 야 좋은데? 아니, 야, 우와. 아 왜 그래요 포털 조사? 아주 그냥 장난감이지? 야 너도 좋잖아. 장난감. 난 델로의 저 모습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AI들 나왔다 한번 들어봐야지. 이거 뭔데 이거. 자 꾸니리 한번 들어보자. 하나 둘 셋. 야 왜 좋냐. 야 근데 진짜 키즈 유튜버 같다. 야 키즈 약간 앞에 나가지고 랄라라 이런 거 와! 이 오프닝 이제 끝나면서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쿠니 덩이 펄이에요. 왜 잘 만들었냐. 아 다시 해봐 한 번씩 해봐.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해. 우리는 깡이 쿠니 어립니다. 아니 왜 이리 진짜 살기 싫어하는 것 같은 소리가.
별명만 너무 그래. 듣긴 봤으니까 나중에 델로 이름 지어줘야지. 야내할 거고 확실하게 해야 돼. 진짜 펄이로 가고 펄이로 가고 뭐가 그래도 웃기라도 하지. 델로 콤플러스트 광고 마냥 말했으면 좋겠다. 나야 펄이! 그냥 한 손에 맥주 들고 잠 자다. 누가 잠시이라 그래 키즈 채널에서. 알아서 삐처리해 니들이. 아 요새는 욕해. 키즈 채널에서 욕하는 거 좀 혁신적이지 않냐? 소리 하지 마. 아야 미안. 아 그런가 좀. 아니, 정서에 그래. 많이 안 좋잖아. 너 존나 근 미래적인데? 존나 사이버펑크 세상 같은데? 씨발. 그 와일드콘 방금 느꼈어? 방금 델로 왼쪽 팔 실버 핸드였잖아. 어 진짜 존이 실버 핸드였는데? 어. 아니 펄의 실버 배트는 뭐야? 아니 나 진짜 이미지가 왜 저렇게 됐지 진짜? 니들이 웃기길래 아 그래 니들이 웃겼으면 됐다 하고 하는데 점점 이게 냅두니까. 야 당연하지 그러니까, 잠시 냅두니까 늘어나지. 그러니까 네가 좀 그 제재를 가라고 요 부분 좀 안. 언론 탄압 들어갑니다. 어이 델두광이. 그러면 진짜 전쟁이야. 실패하면 협약. 아 많이구나. 아니야 재밌었어. 아니, 재밌었어. 성공하면 그럼 반란이야? 저 새끼 천대군이네. 야 델로 아쿠스타도 컨셉이지. 당연한 걸 물어봐. 야 이거 진짜 컨셉이죠 여러분들. 이거 진짜 컨셉이다. 진짜 내 세포를 내가 만나본 어떤 빡대가리들도. 어? 어떤 말을 조심하시기만 잠깐만해. 야 뭐 있어? 저번에 게임하다가 EASICBA 해가지고 내가 박식 이랬더니 베이비시나 이러던데. 박식! 아씨발. 야 이건 쿠니깡이 펄이가 아니라 쿠니깡이 병신이잖아 이거. 아니 쿠니깡이 텅텅이. 나 근데 요즘 좀 네. 걱정되고 의심되는 거 하나 있어. 이게 델로가 원래 안 멍청했는데 너무 패서 멍청해지고 있는 거면 어떡해?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면 어떡하냐고. 야 근데 존나 편한 게 뭔지 아냐? 이게 예전에는 이런 이미지가 없었을 때는 생각하고 말했어야 됐거든? 그러면 그냥 뇌비고 그냥 얘기해도 애들이 무서워. 겁나 편해. 안 좋은 그래. 거라고! 야 그래! 델로야 니가 행복하면 됐다! 아.. 온다? 이번 노가리도 써먹어야겠다. 아 개웃기네. 미친.. 요새 노가리가 너무 재밌네. 영상 제목 나왔다. 바보인 줄 알았던 동생 이 녀석.